자, 주인장 백브리프는 오늘 주제 하나를 주어왔는데, 네. 우리 은행도 이제 대출 안 해준다. 끝. 아. 그러니까 영원히 끝 아니면 완전히 끝은 아니고 사실은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는데 지금도 뭐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지난주에 이제 왜 NH농협은행이 대출 중단하겠다고 해서 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네. 이후로 이제 이게 대출 수요가 풍선 효과처럼 이리저리 옆으로 갈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요 사례를 좀 가져왔는데, 네. 이제 우리은행이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은행이 현재는 전세자금 대출을 일단 중단은 한 상태예요. 네, 그게 아. 분기별로 이제 정부에서 올해 대출 증가율을 6% 넘지 마세요. 이렇게 총량을 이미 규제한 상황이잖아요. 작년보다 6% 더 네, 넘지는 마라. 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분기별로 계획을 삼아서 이번 분기에는 전세 대출을 얼마 이상 넘기지 말아야겠다. 한도를 했는데 네. 한도가 이제 다 벌써 소진이 돼버린 거죠. 지금 8월 달에 이미 3분기 한도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현재 전세자금 대출은 완전히 문 닫은 건 아니지만 신청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네. 사람들만 나오면 그것만 부분적으로 전세 대출을 해주고 있는 이미 그런 상황이고,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우리은행 경우 문제인데 지금 3분기 한도를 넘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네. 일이 있었냐면, 저도 오늘 통화를 해서 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막 이제 각 지점별로 주택담보대출 해주겠다는 분들이 왔으니까 그 신청받고 해야 할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본사 전산에 우리 지점에서는 얼마 이번에 주택담보대출 나갔습니다. 이거 입력하는데 좀 늦게 입력한 지점이 아, 그렇지. 입력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손님 상담 끝나고 네, 끝나고서 예, 대출 대출해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하고 네. 입력하는데 입력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그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진 않는데 매 예. 분기별로 6%를 맞추려고 3분기에는 이만큼만 예. 주택담보를 해주세요. 했는데 그 한도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원래도 6% 넘으면 그냥 가차없이 스톱이냐 네. 하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은행별로 다를지 몰라도 농협은 이미 7%를 넘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1, 2, 3분기 해보니까. 네. 그 말은 어느 분기에도 6% 넘는 분기가 몇번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뭐 4분기 걸 갖다 끌어왔는지 아무튼 그냥 해줬다는 건데. 우리은행은 최근에 딱 이제 선을 긋고 완전히 선을 거버린 다음엔 거예요. 감전이야. 네, 지직 그렇습니다. 안돼더 네. 이상. 그걸 이제 최근에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해주기를 했는데 안 해주면 안안 해줄 순 되잖아요. 없죠. 그래서 그렇죠. 긴급하게 밤에 4분기에 예정됐던 분량 2천억 원을 딱 당겨서 와서. 4분기 걸 당겨와서 일단은 약속된 그 신청된 대출은 해주기는 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는 이루어지고는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뭐 4분기 걸 당겨서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또 얼마나 더갈수 있을지 4분기에는 어떡하나 그러면 그게 큰일이죠. 4분기 숨통 이게 원래 3분기가 사실 이사철이 껴있는 분기라서 네. 나름대로 우리은행에서도 조금 넉넉하게 예산은 3분기를 좀 많을 것이다라고 예.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많이 몰려서 지금 좀 사달이 난 건데요. 재밌는 게 네. 왜 그럼 우리은행에 특별히 몰렸느냐? 아, 그러네. 다른 다른 은행들은 왜? 은행들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은행에 많이 아, 몰렸어요. 최근에 몰렸어요, 우리 은행에? 최근에 많이 아, 우리 몰렸습니다. 은행이 대출 한도가 얕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그렇죠.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 은행 먼저 뚫려 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은행이 그러니까 신한은행이나 KB금융보다는 조금 그동안 대출 증가율이 조금 더 높긴 했으나 예. 특별히 많이 몰렸는데 왜 그러냐면 요즘 이제 NH금융에서 NH농협은행에서 대출 중단 지난번에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다 아이고 큰일 났다. 얼른 받으러 가야 되겠다. 얼른 받으러 가야 됐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다 대출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특별히 금리가 좀 낮았던 데가 대표적인 데가 우리은행이었어요. 그런 곳은 어느 하나는 있겠는데 우리가 안 낮으면 신한이 낮거나 그렇죠. 신한이 안 낮으면 하나가 근데 낮거나 공교롭게 지난주에 우리였구나. 아, 우리은행이 딱 낮았던 거예요. 우리였구나. 그래서 우리은행이 그 대출 비교해주는 요즘 사이트도 있고 예. 그 상담해주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우리은행을 찍은 거죠. 우리 은행 제일 쌉니다, 우리은행 제일 고객님. 쌉니다. 빨리 가세요. 그래서 다 글로 갔구나. 우리은행에 지난주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은행이 됐고 방심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심했네. 우리은행이 한 2%대 초반 정도 좀 상대적으로 싼 금리를 제시했었다고 하고 지금 그래서 부랴부랴 금리를 올려가지고 우리 오지 마세요. 3%대로 다시 가.
그렇게 지금 된 상황인데 웃을 일이 아닌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웃을 일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우리은행이 지금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 대출 금리를 서로 비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은행 말고 이제 또 제일 낮은 그 제일 낮은 데가 어디냐?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매일매일 대출 금리 비교하는 대로 자기들끼리 정보한 다음에 네. 야 우리가 제일 낮으면 우리한테 안 돼, 다 안 돼, 몰린다. 올려. 야 조금씩 올려. 그래서 매일 그 금리를 산정해서 가상 금리도 조금씩 바꾸고 해서. 우리가 최하 위가 되면 안 된다. 우리한테 다 몰리면 야. 대출이 지금 폭락하고 그 NH농협은행이 지금 금융위에서도 사실은 좀 곤란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걸 대출 수요를 잘 조절했었어야지. 네가 네. 한꺼번에 많이 늘렸다가 문을 콱 닫아버리니까 우리도 엄청 욕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농협은행 같은 사태가 안 나보내게 하려고 굉장히 지금 대출 수요를 각 은행들별로 조절하는데 아주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 줄이려면 1년 내내 줄였어야지. 네. 마치 권투 선수 내일 시합인데 오늘 개체량 다르고 막 뛰는 것처럼 하루 종일 줄이려고 하면 이게 그리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런 상황으로 가니까 대출 수요 대출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앞으로 내가 더 한 3개월 후에 원래 돈이 필요했는데. 네. 지금 3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상황을 알 수가 없잖아요. 대출을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니까 지금 계약하러 가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빌릴 수 있는 건 미리 다 빌리려고 하는 가수요가 지금 생기는 건데 예.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대출 금리를 지금 수요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상금리도 높아지고 예. 금리를 자꾸 높이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빨리 해야 되죠.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지금 내가 만약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승인을 받았어요. 예. 3개월 후에 받기로 했지만 지금 내가 대출 신청합니다 하면 네. 물론 그 대출금리에 여러 가지 기준금리도 있고 가상금리도 있지만 가상금리는 현재 신청한 기준으로 픽스가 돼요. 그러니까 대출금리는 그다음 시중금리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되고 예. 내가 3개월 이후에 빌릴 거지만 지금 신청합니다. 예. 그래서 승인을 받으면 3개월 후에 대출이 나오지만 그 3개월 후에 시중금리를 반영해서 좀 변동이 되겠죠. 그렇지만 가상금리, 그러니까 은행이 얼마나 먹을 것이냐. 은행의 마진폭은? 마진폭은? 대출 신청하는 순간 결정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보면 서로 금리를 수요를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마진폭을 계속 앞으로 높이겠죠. 높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손님 안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나중에 가면 비싸지니.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더 비싸질 가능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 대출 수요가 몰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참 이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일단 11월쯤에 9월이니까 그렇겠죠? 11월쯤에 결혼하려고 날짜를 잡아둔 커플들. 네. 그때 집 구해야죠. 집 구해야죠. 네. 좀 뭐 결혼 전에 집을 먼저 구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집 구하러 다니다가 지금 이 상황이 닥친 분들은 네. 와, 뭐 집을 고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잡아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네요. 빨리 지금 대출 그 전세 계약서 갖고 가야 그렇습니다. 이걸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뭐 그동안 이게 처음에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이게 확산될 거라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도 아직 다른 은행들이 뭐 그렇게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명을 좀 했습니다만 예. 실제로 수요가 워낙 몰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도미노처럼 대출이 조금씩 정체되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것 같고요. 예. 오늘 그 고승범 금융위원회 그 위원장 후보 후보자가 이제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왔는데 또 DSR 규제도 앞으로 더 강화하는 걸 재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기 때문에 어쨌든 네. 대출 규제는 계속 강화되는 추세로 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불안하니까 또 사재기 휴지 미리 사놓고 사재기 하듯이 조금 가수요가 좀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네. 지금 신용대출도 이미 굉장히 줄이고 있는 분위기예요. 이미 지난번에 왜 은행들 한번 모아가지고 신용대출 너무 많이 해주지 예. 말고 예. 네 연봉 소비자의 연봉 한도 내에서만 신용대출 해줘라 이렇게 예. 가이드라인 한번 줬잖아요. 그래서 현재 오늘 상황을 보니까 NH농협은행하고 하나은행은 이미 이제 시작이 됐고 네. 신용대출을 연봉 한도 내에서만 해주는 걸로 했고 네. 나머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도 다음 달부터는 신용대출 그 연봉 한도 내에서만 주겠습니다. 내에서만 그런 계획서로 오늘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신용대출도
뭐 신용 이 가계 주택 담보 대출을 줄이면 또 신용 대출 쪽으로 늘어날 텐데 여기도 줄이고 전반적으로 하여튼 대출은 줄어드는 분위기고 참 걱정입니다. 오늘 뭐 고승범 후보자가 이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정책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밝히긴 했던데 그래서 정부 차원의 뭐 어떤 보완책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돈 빌리기는 참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은행만 은행들 이제 다 닫고 나면 저축은행 가서 뭐 전세 대출 받아야 되는 해주기는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도 벌어질 것 같고. 아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금리도 더 높을 수밖에 없고. 전년도 대비 뭐 예를 들면 6% 네. 5%로 더 늘어나는 걸 막게 하려면 네. 은행권 전체 내지는 금융권 전체로 규제를 해야지 하려면 각 기관들별로 규제를 한다는 건 작년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작년에 1000억 대출해준 은행이 있으면 올해는 1060억을 넘지 말라는 건 그럼 항상 순위가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그렇죠. 그게 무슨 아 그래서 경쟁이에요, 사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NH농협은행이 특히 특별히 문제가 됐느냐.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빅피처였느냐 사고로 친 거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농협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했을 때 특별히 그러니까 물론 뭐 아파트 그 집단 대출이 많긴 했습니다만 좀 점유율을 늘리려고 했다는 해석들도 있어요. NH농협 당연히 점유율을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면 작년보다 더 많이 대출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NH농협증권이 점유율이 좀 늘렸는데 예. 이게 어느 정도 늘리는 순간에 그다음부터 수요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 너무 많이 늘렸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확 닫아버리. 확 닫아버리. 내년에도 이럴 거면 이제는 상반기에 영업을 슬슬 이자를 높게 해서 손님 못 오게 하다가 그렇죠. 이제 다른 데 슬슬 차네.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영업 시작 그러면 이쪽으로만 몰리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지금 올해는 6%인데 내년은 또 다시 4% 정도 증가율을 지금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어서 이 대출 문제는 이게 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앞으로도 다른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매년 결국은 이제 부동산 값 올라가는 걸 제어하려고 이제 이러는 건데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금리를 뭐 금리가 조금 더 높았으면 과연 집 안 샀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고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있어서 전세제도라고 하는 게 집주인이 전세금 부르는 만큼 무이자로 돈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입자한테.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는 잘 먹힐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굳이 살려고 하면 도저히 못 사게 할 방법은 없는. 네. 특히 무주택자가 집 살려고 하는 걸 정부가 막을 수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집 사겠다고 하는데 돈을 이거밖에 왜 안 빌려줍니까 그러면 그 할 말 없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뭐 DSR, 뭐 DTI 갖고 오긴 합니다만 그거야 논리적인 설명이고 그래서 결국은 많이 지어서 공급하는 거 말고는 참 답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빨리 공급 대책이 좀 많이 나와줘야 뭐. 이런 상황이라면 가능하면 이제 앞으로는 결혼 날짜나 이런 것들은 1월부터 6월 맞죠. 사이 상반기에 해야지 하반기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그래서 내년 가을쯤 결혼하려고 하는 분들은 기왕 할 거니까 좀 당겨서 조금 좀 당겨서 여름 이전에 하셔야 뭔가 이렇게 계획이 잘 돌아갈 그러게요. 것 같고 아이고 참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집을 팔려는 분들도 상반기에 가능하면 해야 될 거. 집 살려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참, 저희가 좀 재밌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서글픈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가끔씩은 대출이 안 나오고 대출은 필요한 거니까 이제 대부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주택담보대출 받으러 오는 분들이 생긴대요. 아는 분이 대부업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대부업들은 보통 1순위로 담보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네. 대출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집을 들고 대부업 채가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겠죠. 대개는 2순위, 3순위 뭐 이런 가득 차서 집값은 네. 10억인데 대출이 이미 9억쯤 찬 집 들고 가서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러는 건데 요즘엔 대출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집도 이제 온다는 거예요. 아, 대출 못 받으니까. 대출이 안 나오니까. 예를 들면 다주택자의 집 같은 경우는 안 나오니까 네, 네. 긴급한 자금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대부업 몇십 년 만에 이런 고객님은 처음이다. 이거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뭐 주말을 맞아서 조금 좀 우울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아마도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연말 잘 넘기겠죠. 가수요가 얼마나 생길지 뭐 그런데 내년 1월 1분기 거 좀 땡겨서 쓰면 되잖아요 또. 그래야죠. 뭐 3분기에 어떻게 4분기 거 땡겨 썼듯이 꼭 12월 31일 기준으로만 맞춰야 될 거는 없으니까. 또 이제 그렇게 넘기고 나면 규제의 의미가 없어지고. 네. 자, 오늘은 백브리핑은 이 걸로 마치고요. 잠시 후에는 예고해드리는 대로 일당백 인터뷰 시간은 저희가 국토부의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네.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녹화해서 갖고 온 거라 지난주에 저희 의상도 바뀔 거고요. 저희가 약 한 일주일 정도 젊어 보일 거고요. 뭐 머리도 안 깎은 거겠네. 네. 네. 약간 그때 화장도 좀 해가지고 아, 얼굴도 예. 뽀샤시하게 나올 겁니다. 국토부 갔더니 분장을 해주더라고. 그 뽀샤시한 얼굴로. 네. 즐겁게 보시면서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고 저희는 잠시 후에 영상 마치고 다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